주요 교단들의 정기총회가 마무리됐습니다. 총회 현장에 다녀온 취재 기자들과 함께 이번 총회의 이슈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주민들에게 축구로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20여 개 국가에서 온 참석자들이 국경과 인종을 넘어 하나 된 강남중앙침례교회 월드컵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한국대학생선교회 CCC를 설립한 고 김중곤 목사의 10주기 추모 예배와 학술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한국교회의 민족 복음화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일생을 바쳤던 고 김중곤 목사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0일 CTS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의 정기총회가 지난 9월 27일 기독교 한국루터회를 끝으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새 임원진을 구성하고 교단과 한국교회, 사회와 관련한 주요 현안들을 논의했는데요. 이 교단의 한 해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죠. 이번 총회에서 어떤 내용들을 다뤘는지 총회 현장을 취재한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최대진 기자와 김인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몇 년째 9월 정기총회마다 예장 통합총회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아무래도 명성교회 부자 세습권이 가장 뜨거운 이슈였죠. 예, 그렇습니다. 예장 통합총회가 이 부자 세습으로 2년 넘게 논란이 되고 있는 명성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수반을 결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명성교회의 세습은 일단 철회됐습니다. 하지만 이 세습 철회는 한시적인 것으로 2021년 1월 1일 이후 김하나 목사가 재청빙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는데요.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해온 김수원 목사에 대해서는 오는 10월 말 서울 동남노회 가을노회에서 노회장으로 추대하기로 했습니다. 네. 다만 임기 중에는 명성교회에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기로 했는데요. 결국 명성교회 수수반은 총대 1,204명 가운데 920명이 찬성해 통과됐습니다. 네. 뭐 교계는 물론 이 사회적인 어떤 그 여론을 봐도 사실상 이 세습을 허용했다 이런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교회와 사회에 이 결정이 더 큰 불신 혹은 뭐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빌미가 될 것 같다는 우려도 좀 들거든요. 네, 예장 통합총회가 명성교회 세습을 허용한 것은 교단 내부의 분열과 교계 안팎으로 거세지는 비난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수반에는 누구도 고소고발 등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적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헌법 28조 6항 세습금지법은 아직도 살아있는데 명성교회는 이 법에서 풀어주는 게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또 대형교회 부자 세습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서 논란을 잠재우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이번에는 최대진 기자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장 합동총회 가장 큰 이슈는 총신대 관련 이슈였던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년간 학내 분규 사태로 혼란을 겪어왔던 총신대가 지난 4월입니다. 새 총장의 이재서 박사를 선출하며 정상화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네. 이번 총회에서 교단 정치 1번지로 불려왔던 총신대 운영이사 제도를 폐지했는데요. 김종준 총회장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총대들의 격렬한 찬반 토론이 이어졌고 투표 결과 찬성 670명, 반대 364명으로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폐지가 결정됨에 따라 총신대는 새로운 변화를 앞두고 있는데요. 총회 현장에서 이재서 총장도 있었습니다. 이 총장은 폐지 결정에 앞서서 총회 셋째 날인 25일 총대들 앞에서 기관장 보고를 통해 총신의 주인은 총회이고 개혁주의 신학을 철저히 지켜나가겠다며 재정 위기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합동총회 발언자 중에서 가장 많은 박수 세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아직 총신과 총회 간 풀어야 할 실타래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이날 총대들은 총신의 조속한 회복과 정상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 교단 임원 제도에 좀 변화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통합총회가 내후년부터 총회장을 상근제로 하는 보고가 통과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큰 변화인데요. 오는 2021년인 제106회기부터 총회장 상근제가 적용됩니다. 네. 총회장 제도를 1년 상근직으로 하는 결의에 대한 후속조치 연구안이 보고됐고 통과됐는데요.
규칙부는 부총회장을 준비하는 이들을 배려해 108회기 임기부터 행하자는 안을 보고했지만 김태영 총회장은 부총회장 출마 예정자들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고 또 5년을 연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총대들의 동의를 얻었고 106회기 임기부터 적용키로 하는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또 예장 합동총회는 사무총장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네. 총무를 대외 업무를 담당하는 비상근으로 총회 본부 행정은 상근직 사무총장을 두어 총회 본부 업무를 관장하게 하자는 것인데요. 총대들은 이를 허락했습니다. 또한 지난 1년간 임원단 내부에서 갈등을 빚어왔던 예장 백석총회 부총회장 선거 없이 향후 7년 동안 총회장과 증경총회장단이 부총회장을 지명하기로 했습니다. 또 회장단과 사무총장을 제외한 임원 직선제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다시 김인혜 기자로 돌아왔어요. 이번 총회에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관한 논의도 있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동성애는 교단총회에 참 단골 헌의안이 됐는데요. 우선 예장 통합총회는 이 헌행 헌법 시행규정 제26항에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옹호하는 자에 대해서 동성애를 상징하는 무직의 퍼포먼스를 하거나 동성애자를 사회적 약자로 보고 SNS를 하는 행위를 추가했습니다. 네. 또 동성애에 이어 젠더주의 대책위원회 설치를 연구하기로 했고요. 연말까지 전 연령 대상 동성애 교재를 출간하기로 했습니다. 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동성애자 인권을 옹호했다는 이유로 목사고시에서 불합격된 신학생들의 구제 관련해 긴 논의 가 있었는데요. 결국 이들의 불합격 방침이 재확인됐습니다. 네. 예장 합동총회를 보면 통합총회와 마찬가지로 총신대 등 교단 이 산하 신학교 내 성소수자나 지지자의 입학을 불허하거나 퇴학을 추진하기로 했고요. 올바른 동성애 교육 강좌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반기독교 세력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창구를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특히 청어람, 성서한국, 기독교연구원,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교회개혁실천연대 등 기독단체 네 곳의 신학적 검토를 한 끝에 담임 목회자와 당회의 적절한 지도를 받도록 했습니다. 네. 네. 자, 또 이제 이단과 관련된 논의도 있었는데요. 매년 한 이슈긴 한데 올해는 특별히 그 한기총 그리고 전광훈 대표회장이 상당히 주목을 받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정광 대표회장의 이단 옹호 논란에 이목이 집중됐던 것 같은데요. 네, 가장 큰 이목이 집중된 부분입니다. 예. 뭐 문재인 대통령 하야와 관련해서 올해 초부터 이슈메이커로 등장했죠.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정광훈 대표회장, 예. 변승우 목사를 이단 해제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네. 결국 소속 교단이었던 예장 백석총회는 이번 총회에서 전 대표회장을 면직 제명하고 이단 옹호단체와 이단 옹호자로 규정했습니다. 반면 그 예장 합동과 고시는 1년 더 연구해서 보고하기로 했는데요. 예. 예장 합시는 전 목사가 그의 정치적 발언 때문에 이대위에 보고가 된 거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이대위에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기각했습니다. 예. 네. 또 우리 사회 고령화가 더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교단에서 목회자 정년 연장에 관한 논의도 했다고요? 네. 먼저 1999년입니다. 여의도 순봉교회가 소속된 교단이죠.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목사 정년을 70세에서 75세로 연장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가을 총회에서는 예장 백석 총회가 목사 정년을 75세로 연장했습니다. 예장 합동 총회도 이와 맞물려서 목사와 장로의 정년 연장을 75세로 연장하는 안건이 올라왔지만 5인 연구위원회를 조직해서 연구 후 향후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네. 우리 사회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목사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계 일각에서는 신대원 졸업생들의 목회 현장 진입 장벽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반면 한국기독교 장로회 목사 정년을 67세로 연장하는 안건은 기각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 안건들을 다뤘네요. 이번에는 이 여성 관련 이슈인데요. 예장 합동총회에서 또 이와 관련한 헌의안이 올라와서 또 관심을 모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성사역자위원회가 예장 합동총회에 여성 강도사 제도 시행을 청원했었는데요. 네. 하지만 총대들은 1년 더 연구해서 내년 105회기에 다시 보고하라며 돌려보냈습니다. 매년 총신대 여동문회가 이 총회 장소 앞에서 여성 안수 피켓 시위를 하고 있고 올해는 또 기독교 반성폭력센터도 여성 안수식 퍼포먼스를 벌였는데요. 예장 합동은 지난해 총회에서 여성 선교사에게 성례권을 부여하는 등 조금씩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여성 목사 안수에는 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또 교회 성폭력 예방과 관련한 헌의안을 논의한 결의한 곳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기장 총회인데요. 이번
104회 총회에서 교회 내 성폭력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다만 이 법을 제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헌법과 충돌하는 부분은 없는지 헌법위원회로 넘겨서 1년 더 연구하고 105회 총회 때 다시 헌의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예장 통합총회는 교회 성폭력 대응 지침서를 통과했는데요. 지침서에는 교회 성폭력과 관련한 구체적 대응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교회와 노회 차원에서 성폭력 대책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또 자체 조사가 끝날 때까지 가해자와 피해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등이 담겨 있습니다. 네, 또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한 이슈들 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네, 모든 교단들이 이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노력에 좀 고심하고 있는데요. 예장 통합총회는 전국 교회들에게 매년 7월 첫째 주를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히 기도하는 주간으로 지키도록 했습니다. 또 침례교는 교단 차원의 다음 세대 비전 캠프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네. 이 밖에도 또 이번 총회에서 나온 다른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예장 합동총회, 로마 가톨릭, 그러니까 천주교라고 볼 수 있죠. 네. 이 종교를 이교로 지정할 뻔했습니다. 찬반 논란 현장에서 뜨거웠는데요. 결국 제104회기 신학부장인 고창덕 목사가 중재에 나섰고 총회는 로마 가톨릭 이교 지정에 대한 보고는 받지 않고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통합총회는 또 정기총회 회무기간을 현행 4일에서 3일로 축소하는 안을 가결했습니다. 네. 또 교회 안전관리지침을 채택했는데요. 교회 안전관리지침은 교인들이 각종 재해와 재난, 그리고 사고와 사건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 긴급한 상황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본적인 행동원칙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에서 연구, 작성된 지침서입니다. 통합총회 사회봉사부는 홈페이지에 게재해 소책자를 제작, 배포할 계획입니다. 네. 네. 또 요즘 최근에 환경 문제가 참 전 세계적으로 이슈인데요. 이와 관련된 혹시 헌의안들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는 지금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잘 보존하고 후대에 물려줘야 하는 만큼 다양한 안건들이 상정되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큰 안건들은 상정되지 않았고 예장 통합과 감리회, 기장 등의 경우는 과거부터 환경보호에 관련된 다양한 사역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라온 안건들은 없었습니다. 환경 관련 문제와 대안들에 대해서도 CTS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여러 차례 보도를 통해 알려드렸던 사역들인데요. 특히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보다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이끌어갈 환경운동이 절실해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환경운동과 관련해서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올해 교단 주요 결의 내용을 최대진 기자 그리고 김인혜 기자와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결의 사안들을 앞으로 어떻게 시행해 나갈지 주목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이주민들에게 축구로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제1회 이주민 선교를 위한 강남 중앙침례교회 월드컵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박세현 기자입니다. 경기도 양평의 한 수양관. 각양각색의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이 서 있습니다. 피부색과 국적에 상관없이 한자리에 모여있는 선수들. 제1회 이주민 선교를 위한 강남중앙침례교회 월드컵 현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땅끝으로 나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우리 가운데 온 땅끝 200만 명을 어떻게 품어야 할까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월드컵이 떠올랐습니다. 공 하나에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열광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공 하나만 있으면 모든 다민족들이 모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열광할 수 있겠다. 몽골과 중국, 네팔과 우즈베키스탄 등 20여 개 나라에서 근로자와 유학생 신분으로 대회에 참가한 인원들. 오늘만큼은 자국의 자존심을 걸고 공 하나에 모든 걸 걸어봅니다. 서로의 기량을 겨루는 선의의 경쟁 가운데 국경을 넘어 하나됨을 느낍니다. We are so excited to be here on this event. Score is 자, 몽골 모임 이렇게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대회를 올라갔습니다. 해주신 이렇게 우리 모든 우리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So it's good to be here today because I can meet a lot of people. 자, 06, and I can play 06, with 06, all my friends. 이동시켜주시기 바랍니다. And I hope we can 06, win 06, this 차량, game today. 다문화 가족과 자원봉사자 총 500여 명이 참석한 행사에는 음식과 놀이, 중고장터가 마련돼 풍성함을 더했습니다. 대회에 선수로도 참여하며 개회식에서 선수들에게 복음을 전한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 최 목사는 1회 대회를 계기로 이주민 후원을 통해 복음 전파에 매진한다는 각오입니다.
다민족 전체 축제로 해마다 이어가면 어떨까 생각이 있고요. 감히 꿈꿔본다면 이 월드컵 예선전 다 치르고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도 수만 명이 있는 가운데 제가 그분들께 복음을 듣게 하고 또 이렇게 월드컵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 꿈까지 감히 꿔봅니다. 이주민의 외로움을 달래고 복음을 전하고자 마련된 제1회 이주민 선교를 위한 강남중앙침례교회 월드컵. 국경과 인종을 넘어 일치와 화합을 맛본 자리가 됐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한국대학생선교회 CCC를 설립한 고 김준곤 목사의 10주기 추모 예배와 학술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추모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할렐루야 교회 김상복 원로 목사는 김준곤 목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위대한 주의 종이었다며 김 목사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유족을 대표해 감사 인사를 전한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김윤희 총장은 10년이 지나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분들이 와주어서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가조찬 기도회장 두상달 장로를 비롯해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전용태 대표회장과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 한국창조과학회 한윤봉 교수 등이 추모사를 전했으며 예장합동 서기행 증경총회장이 축도했습니다. 한편 이날 학술 발표회와 어록 전시회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학술 발표회에는 강변교회 김명혁 원로 목사와 총신대 김정우 명예교수, 총신대 심상법 교수 등이 김준곤 목사의 삶을 조명했습니다. CTS가 다음 세대를 위한 콘텐츠를 공유하고 교육 강좌를 보급하기 위해 웅진 싱크빅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업무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교육과 문화 콘텐츠를 공유하고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힘을 모을 계획이며 CTS의 문화 강좌와 웅진 싱크빅의 학습 플랫폼을 연계해 교육비를 절감하고 육아 부담을 덜어내 지역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웅진 싱크빅 측은 한국교회와 지역사회에 양질의 교육 콘텐츠와 강좌를 전할 수 있게 돼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MOU를 통해서 전국에 계신 교인 여러분들께서 놀이의 발견을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번 MOU가 기독교 방송과 저희 놀이의 발견에 큰 영향, 긍정적 영향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라고 하죠. 부산 성시화운동본부 여성기도국이 특별한 기도회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에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다고 하는데요. 최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라와 민족, 가정을 위한 어머니들의 눈물의 기도가 예배당을 가득 메웁니다. 부산 성시화운동본부 여성기도국 마마클럽의 어머니 금식 기도회가 11회째를 맞으며 부산 수용로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홍해 앞에 서 있지만 모두가 역전을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홍해를 건널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셔야,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셔야 건널 수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시작돼 오후 3시까지 이어진 금식기도회에는 5천여 명의 어머니들이 모여 예배와 기도, 말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이날 기도회에는 부산에서 시작된 어머니들의 기도 불씨를 이어받은 창원과 제주, 전주, 대전 등지의 어머니들을 비롯해 인도 나갈랜드의 성도들이 참여하며 기도의 열정을 확인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같은 날 저녁 시간 부전교회에서는 부산의 청년들이 모여 금식하며 어머니들의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손을 들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여러분의 손이 들려있는 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세대를 위해서 울라를 주제로 올해 처음 시작된 청년연합기도회에서는 아프리카 케냐의 이문미 선교사의 말씀을 비롯해 드러머리노의 간증 공연이 함께 마련돼 참석한 청년들에게 도전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열정적인 예배와 기도는 밤 늦은 시간까지 계속됐습니다. 기도회에 참석한 이들은 이번 기도회가 영적 성장을 경험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이렇게 하나 하면서 너무 저희인데
기도한다는 것보다는 먼저 저한테 많이 이게 도전이 되었고 또 교회 가서 정말 이 기도의 불씨를 내가 나르는 그런 조그만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다. 하나님 품 안에서 보호되어지고 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또 사랑을 공급받고 또 은혜를 받아서 또 흘러보내는 그런 마음으로 또 참여하게 되고 그렇게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 올려드리고 찬양하고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설렙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어머니에서 청년에게로 이어진 금식 기도회, 한마음으로 기도한 부산 기도의 날을 통해 부산의 영적 흐름이 회복되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최병입니다. CTS 부산방송이 부산 예동교회에서 2019년 가을 3인 3색 새생명 전도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2일부터 4일 동안 진행한 이번 전도축제에서 소문난 찰거머리 전도왕 정희경 권사와 3만 명을 전도한 이중근 장로, 무속인으로 살다가 회심한 심선미 성도가 강사로 나서 삶의 간증을 전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 구령의 열정 그런 것들이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주십사 기도하고 모였는데 또 시간시간마다 또 웃음도 기쁨도 감사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들이 있었어요. 또 새롭게 지평이 열리고 또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청주 월드 휴먼 브릿지가 제102회 모아사랑 태교음악회를 열었습니다. 태중의 아기와 엄마가 음악으로 교감하기 위해 마련한 음악회에서 청주 월드 휴먼 브릿지 대표 안광복 목사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생명이라며 아기와 엄마를 위한 힐링의 시간, 위로와 축복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환영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음악회에서 예음 앙상블 단원들의 연주와 소프라노 전현정, 테너 오종봉이 예수 인류의 기쁨을 비롯한 엄마와 아기를 위한 가곡과 동요, 클래식 등을 공연했습니다. 참석한 임신부에게 출산용품 가방과 다양한 육아용품 등을 전달했습니다. 성당교회는 예배가 중심이 된 선교적 교회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선교적인 그런 사역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지역사회에 힘들고 어려운 또 소외되어 있는 그런 분들을 저희가 조금 더 발빠르게 좀 돕고 또 협력하는 그런 사역들을 좀 확장시켜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전국에서 16번째 집으로 세워진 청주 월드 휴먼 브릿지는 청주시와 MOU를 맺고 태교 음악회와 독거노인 지원사업 사랑의 곡간 등 소외된 이웃의 자립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제천시 기독교연합회와 제천시 성시화 운동본부가 2019 제천 성시화 대회를 열었습니다. 내 인생의 새 판을 짜라란 주제로 열린 집회에서 강사로 나선 주님의 교회 오영성 목사는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편임을 기억하며 그날이 올 것을 믿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천시 기독교연합회는 제천시의 성시화와 다음 세대를 위해 청소년 수능 연합예배와 성탄 축하 행사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충북 성지교회에서 예수님의 마음전도 부흥회가 진행됐습니다. 부흥의 마지막 날 강사로 나선 예심교회 김기남 목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권능을 가질 수 있다며 성도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역은 전국 교회에 성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성도들을 동력을 넣을 수 있도록 동력 집회를 만든 것이 예수님의 마음 전도법 부흥회입니다. 이 부흥회를 하고 나게 되면은 결단을 하고 성도들이 전부 다 하나가 되어서 전도로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부흥회이기 때문에 너무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부흥회에는 김기남 이일원 장두진 목사가 강사로 나서 복음만 자랑하는 성도의 삶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가 교회다운 교회, 칭송받는 교회를 주제로 제69회 정기총회를 갖고 임원교체와 다양한 안건들을 다뤘습니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예장 고신 신수인 신임총회장과 함께 고신총회 한 해 계획과 지향점을 들어보겠습니다. 총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취임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 취임이요, 대를 이은 또 총회장 취임이기 때문에 또 교회 교계에 많은 이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취임 소감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떠십니까? 먼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귀중한 총회장의 직무를 맡겨 주셨습니다. 성실하게 한 해 동안 열심히 총회장 직무를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부친이 제43회 총회장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네. 제가 69회 총회장으로 선친의 뒤를 이어서 총회장이 되는데 우리 고신 총회로서는 두 번째 부자 총회장이 이제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저희 아버님께서 성격이 원만하시고 대단히 합리적인 분이 있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네. 총회장으로 섬길 때에도 온화한 성품을 그대로 제가 가지고 또 합리적으로 총회 일을 감당해 가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앞서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고신총회 이번 주제가 교회다운 교회, 칭송받는 교회입니다. 어떤 의미를 좀 담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이미지가 비난이 아니라 지금 조롱을 받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 교회 본질을 회복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복음 중심적 교회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를 제가 늘 묵상을 하면서 총회 주제를 정하게 되어질 때에도 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우리 총회 산하 젊은 목회자들로 함께 의논을 해보았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한 획이지만은 어떤 주제가 우리에게 합당할 것인가 고 했을 때 공감할 수 있는 주제가 이 교회다운 교회, 칭송받는 교회, 네. 이것이 정말 필요한 주제이다. 그래서 참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모토로 해서 그렇게 주제를 정하고 정말 우리가 온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았던 초대 교회 그 모습을 그대로 실현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고신교회, 한국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네. 그런 생각 가지고 주제를 정하게 됐죠. 네. 네, 그렇게 칭송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또 한마음 한뜻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요즘 이 한국 교계 분열 또 이제 문제 때문에 또 이제 말들도 많고 그런데 통합을 위한 노력들도 좀 이어가실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65회 총회 때 2015년도 있죠. 고려 측과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총회 안에 이 노회가 구역 재조정이 지역 재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지금은 굉장히 이제 화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네. 이제 이 과거의 신사 참배 때 정신을 같이 했던 순장 측 교단이 네, 있습니다. 네. 그 교단과 그 동안에 교류해 왔습니다만은. 이번 총회 때 저희들이 교류위원회를 통합위원으로 명칭을 변경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마음의 문을 열고 통합을 준비하게 되었고 이제 순장 측에 저희들이 이제 총회 인사를 하려고 제가 가보니까 이 통합위원회로 명칭 변경에 대한 또 이견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조금 이제 논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네. 그 제가 그 와중에 이제 정회를 하고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제가 이제 인사를 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맞이할 준비와 통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전달을 하고 인사를 이제 가름하고 나중에 이제 소식을 들으니까 순장총회에서도 통합위원회로 그렇게 명칭을 변경을 했다는 예.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회기 안에 잘 이렇게 통합을 준비를 해서 아름다운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다면 너무 바람직한 일이고 그러나 시급하게 이 일을 진행해 가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또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여유를 좀 가지고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한국교회의 미래가 어둡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큰 이유로 꼽는 게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계승하는 데 실패했다라는 분석이 있거든요. 올바르게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계승하기 위해서 총회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좀 기울이실 예정인가요? 사실 이제 그 면에 있어서는 저희들 공감하는 바 있죠. 예. 이거는 뭐 저만이 공감이 아니라 뭐 모든 교단이나 한국 교회가 다 공감할 수 있는 네. 신앙 개성의 문제가 지금 사실 이제 문제가 되어져 있고 또 다음 세대가 이 인원이 점차적으로 감소 급감소되어지는 네. 그런 현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또 주일 학교가 점차적으로 줄어들어가고 있는 그런 주일 학교 자체가 지금 줄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이 한국 교회의 미래에 대한 어두움이 거기에서 주어진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네. 사실 우리는 이 고신 교단에서는 이 어떤 신앙의 정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신을 계승해 가는 이 일을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좀 언급할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교육원을 통해서 교재 개발이나 그 교재를 실행하는 그런 면들도 필요하지만 제가 이 시점에서는 이 정신을 이어가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정신을 계승해 가는 이것을 조회적 입장에서 어떻게 해 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참 이번 총회에서 결정한 바가 하나 있는 게 고신 이 기념관을 건립하면 좋겠다. 네. 정신을 이어가는 기념관을 건립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총회에서 결정을 이제 했습니다. 네. 그 기념관 안에 이제 이 고신 순교자를 발굴해서 순교자 기념관도 그 안에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선조들의 신앙을 계승해 가는 그런 교육의 장소로 만들어서 다음 세대들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앙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1차적으로 그렇게 해 가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총회적인 입장에서 신앙 개성에 대한 문제를 그렇게 나름대로 1차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국교회가 직면한 문제 중에 또 하나가 이제 많은 한국교회들이 작은 교회 그러니까 미자립교회들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이 총회 차원에서 혹시 이 미자립교회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뭐 대응 방안 같은 게 있다면 좀 얘기를 해주시죠.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왜냐하니까 미자립교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뭐 우리가 아는 대로 한 80% 정도는 예. 미자립교회다 또 개척교회 뭐 이런 현상으로 보게 되는데 네. 우리 총회 안에도 역시 그 현상이단 말이죠. 그럼 그 많은 교회들을 어떻게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되느냐 고 하는 게 오래전부터 이제 고민거리였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총회 안에 전도위원회가 있습니다. 전도위원회가 있고 또 개척훈련원 또 있고 그러는데 이제 개척훈련원은 개척하는 것을 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위원회와 소통을 좀 해서 좀 대안 마련을 이제 해보자. 지금부터라도 이 시기라도 대안 마련부터 한번 해보자. 제가 한번 긴밀하게 만나서 그 제안을 지금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안이 어느 정도가 마련되면 차기 총회 때 그 대안을 좀 내어놓고 진지한 토론을 통해서 미자립교회를 좀 활성화시켜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가야 되지 않나 그 마음을 이제 가지고 이제 접근해 가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주일학교가 점차 사라지고 있고 다음 세대가 급감하고 있다는 얘기도 네.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다음 세대를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보급률이 3%에 불과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두고 저희 이 총회 산하에 교육원이 있습니다. 교육원이 교재를 활발하게 지금 교재 발간을 지금 이제 실행하고 있고 그걸 이제 개교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은 하는데 사실 이제 이 소규모나 또 중형교회 정도의 규모가 이 교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 이제 그래서 이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이 일을 위해서 교재는 발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재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교육원 원장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제가 한번 연구해 보시라. 그래서 자그마한 교회라도 아이들이 없는 게 아니다. 한두 명이라도 있으니까 네. 그 아이들을 이 좋은 교재를 가지고 그 아이들이라도 가르칠 수 있는 예. 또 중형교회는 또 어느 정도 주일학교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 규모에서 이 교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안을 좀 모색을 해달라 그렇게 제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가 점차적으로 줄어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다음 세대에 대한 활성화는 제가 아무래도 책임은 제가 교육원이 좀 져야 되겠다. 그래서 교육원에서 이 방안을 모색을 해서 다음에 한번 진지하게 얘기를 나누어서 종교적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면 그런 지원을 해서라도 활성화시켜갈 수 있도록 해서 다음 세대에 대한 대책을 이렇게 이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제 한국교회의 그 직면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단 동성애 문제입니다. 이런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확산하는 현상 이런 것들을 어떻게 또 대응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은 그 좀 이단에 대한 문제는 우리 총회적으로 예민합니다. 예. 예민하게 반응을 하죠. 예. 그래서 조금만 이제 이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은 이단 대책위원회가 총회 산하에 있습니다. 또 유사기독교 연구소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네. 그 두 부서에서 해결해내지 못하면 저희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의에 의뢰합니다. 그래서 이 이단에 대한 이단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규명을 좀 해달라.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보고가 들어오는 대로 우리는 총회에서 그 보고에 준해서 이단성을 논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이제 세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발생되어지는 그런 이단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총회적으로 하여튼 좀 이렇게 반응을 예민하게 해가고 있는 입장이라서 그래서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를 보호해가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좀 잘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지금 이제 동성애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이제 지금 뭐 NAP 독소 조항이나 네. 또 학생 인권 조례나 제가 경남에 있는데 경남에서는 학생 인권 조례를 네. 부결을 했습니다. 예, 통과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목사님들이 뭐 삭발을 해가면서 정말 투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 일이 진행되어져 갈 때에는 우리 연합적인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갈 것이고 또한 주기적으로 뭐 세미나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그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도록 그렇게 해갈 것입니다. 네. 교회 본질적인 사명은 영혼 구원일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북한 선교라든지 세계 선교는 쭉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예. 많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말씀도 예. 이어주시죠. 북한 선교에 대한 부분은 우리 통일 한국 대비 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에는 그 대비 위원회에서 대비 안이 별로 이제 없는 것 같은데
근본의 처가 대비 위원들과 좀 이래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는 정말 대비하도록 네, 통일 한국을 이제는 대비하도록 네. 그렇게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재 양성도 해야 될 것이고 또 목회 전략도 세워야 될 것이고 그런 건 이제 접근해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네. 저 회기 동안에 그런 기초적인 부분을 작업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세계 선교에 대한 부분은 저희 이 KPM 이제 그 선교회가 우리 종회 안에서 활발하게 세계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은 어느 교단 못지않게 활동 사역이 굉장히 폭넓게 이루어 가고 있고 또 종회적으로도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인 선교사를 계속해서 훈련 기간이 있으니까 양성해 내고 또 세계 선교의 활성화를 이루어 가는 일에 우리 고신총회가 앞장서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님들께 메시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슬로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요즘은 참 이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한국교회가 더 이상 비난의 대상이 아니고 칭송의 대상이 되도록 그래서 한국교회 역사, 교회 역사 안에도 초대교회가 일으켰던 그런 대부흥의 역사를 다시 한 번 더 시도해야 될 그런 시점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우리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우리 온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우리 한국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뉴스 더보기 시간.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신임총회장 신수인 총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총회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이 막다가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2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북상하는 제18호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10월 2일과 3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